아들 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로 두통이 있어요. 아들을 보는데. 왜 아픈 손가락이라는지 모르겠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네네. 맞아요? 네. 아픈 손가락이래요. 28. 자식 걱정이 제일 많이 되시죠? 응? 아이고, 머리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어찌 지내고? 아들 연락 안 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연락 안 해요. 안 하신 지좀 되신 거예요? 치가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언제 풀릴런지. 안본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찾아갔었고요. 10년 뒤에 보재요. 아들이. 예. 안 본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서운함도 굉장히 많네. 근데 뭐가 서운한지. 아들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걸림돌이 생긴다든지 뭔가 장애 요소가 있으면은 이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고 본인이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딴에는 노력을 하셨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게 부모님한테 대한 분노. 분노도 굉장히 많고, 서운함. 지금 아들이 뭐예요? 뭐 직장 다닌대요. 다닌대요? 그냥 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저는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려는지. 저는 10년은 너무 길고. 얘가 엄청 착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이 얘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딱 어떤 그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얘가 돈이나 이런 제일 거는 내가 문제가 됐던 게 착했거든요. 없어요? 돈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다른 형제가 조금 아파서 그쪽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한테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게 서운했었나 봐요. 근데 지는 워낙 애가 완벽해서 제가 좀 아까도 신경을 안 말씀드렸잖아요.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 그 누군가를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켓이 사실 엄마나 뭐 부모가 됐을 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된것 같고. 아니요, 지가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제가 좀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제가 조금 학교 다니는데 독하겠거든요. 이제 경제적인 걸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그럼 봐라, 돈도 있네. 돈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더 얘가 독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한 힘들어서 나한테도 이제 안 갚음하겠다고 10년 동안 지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왜 이제 와서 이제 찾냐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지가 돈벌이도 할수 있는데 이제 여하튼 약간 집에도 안 내려오고 이제 형하고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좀 제가 이제 걔를 좀 뭐라 했죠. 형은 좀 아프고 하니까 그게 이제 서운했었는데
언제 좀 마음이 좀 풀어지려는지, 10년까지 말고 좀 그 전에 풀어지려는지. 엄마 입장에선 그러시죠. 근데 아직까지도 뭐 부모에 대한 분노라든지 막 이런 거가 서운함, 그러니까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 사실 커요. 서운함이 큰데 본인도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뭐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랬다가도 이게 선뜻 안 되는 거예요. 선뜻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두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엄마도 잘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상 뭐 내가 내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엄마 노력 많이 하셨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로는 뭐 엄마라고 잘한 게 있겠나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진짜 이제 똑똑해요. 똑똑하고 아까 엄마가 이야기했지만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언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를 칼같이 해야 되는 아이인데 무언가 걸림돌이 생겼어요. 분명히 안 되는 이유들이 막 엄마가 지원을 안 해줬던지 끊겼던지 무언가 무언가 있었겠지. 그리고 아까 엄마 경제적으로 무언가 끊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나는 돈이 오더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성격도 엄마는 착하다고 했지만 굉장히 매서운 부분도 많아요. 냉정해요. 아들이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맺고 끊고 끊고 맺고 이런 게 내 부모하고 내가 연락을 끊을 정도면은 얼마나 냉정하겠어요. 그죠? 독해. 독해요. 몰랐어요. 독해요. 많이 독해요. 아유. 엄마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다. 근데 지가 하는 얘기가 자꾸 일이 찾아오면 제가 자꾸 계속 달랬거든요. 계속 가서 이제 편지도 다 이제 써 보내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와서 일이 자기 이렇게 귀찮게 하면 시간이 자꾸 자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늦춰질 거래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저랑 끊고 살다 보니까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저랑 이제 연을 계속 그 갖게 되면은 지가 약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지는 저랑은 그냥 그리고 아드님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게 무언가 성공을 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데요? 직장 다니니까 하더라고요. 직장 다닌다 하더라. 네, 이거 모르니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거 왔다 갔다는 뭐 한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아들을 이렇게 봐도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건강도 좋게는 안 느껴지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분노조절 장애 같은 거. 아들이 그러니까 우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요. 없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 혼자 화를 주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 못했다가 참았다. 그러니까 혼자 그러는 거. 얘는 절대 언성 높이질 않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혼자. 네, 그게 느껴집니다. 한번 딱 애가 아니다 하니까 일이 독하게 그냥 탁 돌아서 버리는 게. 냉정해요. 네, 너무, 냉정해요. 칼 같아요. 너무 무서워. 무서울 정도로. 그립겠네요. 제가 제일 예뻐했거든요. 제일 공부도 제일 잘하고 착하고 했는데 일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느 날. 약간 뭐 애가 귀신 들렸나? 뭐 갑자기 사춘기인가?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살 때인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지가 이제 좋은 데도 들어가고 해서 잘나져서 저는 이제 이래 무시돼 보이는가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엄마가 감당하기는 조금 힘든 자식은 맞아요.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자식은 맞아가지고
연락은 와요. 언제쯤 올까요? 10년까지는 안 걸려요. 아, 맞아요. 10년까지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것도 몰라. 이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년이라고 뱉었으면 10년을 지켜야 되는 자식이긴 한데 무언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일이 생길 거예요. 일로 인해서 엄마랑 연락을 한다든지 엄마가 필요한 무언가가 생길 겁니다. 아유, 보고 싶어서 전전긍긍이에요. 어떡하노? 아이고. 그때가 언제쯤 될까요? 10년까지는 안 보여요. 10년까지는 안 보이고. 근데 그것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엄마의 노력도 사실 필요한 거고 엄마의 노력이 자식이 찾아오지 마라 한다고 안 가갖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 아니면은 네 번을 올라갔는데 더 역감정만. 그러니까는 막 무턱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연락을 아예 안 받으니까요. 그냥 절대 안 와야지 또 오면은 또 10년이 또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저 꼼짝 안 하고 안 가요. 그냥 문자 같은 거 한 번씩 그냥 보내세요. 보든 안 보든. 다 차단했었어요. 차단해도 봅니다. 아니에요. 안 봐요. 안 봐요. 다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한테 감정이 많아요. 분노가. 네. 암만 생각해도 전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귀신 쓰였나 할 정도로 전혀 저에 대해 제가 제 입장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해줘. 왜냐면 아까도 엄마도 잘못한 게 있다 엄마도 잘한 게 없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생각에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애가 귀신이 씌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줬어요. 제가 좀 화를 좀 내긴 냈죠. 근데 그 모습이 걔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인 애라서 제가 이제 감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전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아빠는 있어요? 아빠 애들 아빠 아빠 있나요? 있냐고요? 있긴 있죠. 엄마는 떨어지신 지 오래되셨고 네 떨어진 지 오래되셨고 몇 살의 애들? 걔는 6살 때. 불쌍하게 컸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또 데리고 왔었거든요. 거기서 힘들어했어요. 약간 삐딱하게 컸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옆에서 케어하고 챙겨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요 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못 받았다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 그래도 천륜인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이 아들은 내가 해가지고 나 이만큼까지 이렇게 나 스스로 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면은 진짜 뭐 본인이 진짜 떳떳하게 무언가 다 이루었으면 안 볼 이유가 없겠죠.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아파. 머리 쓰는 일을 하는 건지 머리가 두통이 지금 엄청나게 와. 그리고 생각이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 좋지 않아요. 예, 왜 골수라 그러죠? 혼자만의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 아이기도 맞잖아. 예.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우리 친한 이런 관계로 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적이 돼요. 친구가 없어요. 적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은. 혼자 잘났어요. 근데 왜 골수라 그랬잖아요. 사회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딱지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제 입장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아이가 그런 거를 못 배웠던지 그런 거가 이 공감 형성하는 이게 좀 덜 됐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고 뭐 그냥 사랑 굳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고집도 사실은 세고요. 혼자만이 갖고 있는 이게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공감 형성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다들 나중에는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다가 나중에 다 적이 돼요. 적이 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 편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엄마조차도 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차단을 시키는 거죠. 끊고 혼자 힘들 텐데. 지네 형이 좀 가면은 좀 풀어지려나요? 지 형은요? 형 이름 안 주셔도 되고 그 사주만 주세요. 94년생이고요. 네. 9월 8일. 둘 사이도 좋지는 않잖아요. 둘 사이도 왜냐면 지금 형에 대한 질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요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형보다는 잘났어요. 이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형보다는 잘났는데 그러니까 다 다방면에서 형보다는 잘났는데 형보다 잘났지만 형에 대한 이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냥 이런 거가 있어. 근데 키우면서 엄마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거는 어릴 때부터 박혀있던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형하고도 아니요. 형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너무 잘나서 무시하니까 형도 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는 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무시하는 것처럼 나가지만 형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런 것도 없잖아 보입니다. 보이고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지금은 조금 내비둬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엄마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쉽사리 뭐 애기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애기가 지금 뭐 당장 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쉽지 않은 자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케어하기 엄마가 버거운 자식이기 때문에 나이는 28살이지만 옆에서 이제 돌봐주고 사실 케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비셔야 될 것 같아. 빌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무언가를 바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그냥 조금 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형보로 찾아가라 하는 거는 아 그것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흐르도록 계시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얘는 형은 어떻습니까? 근데 착하기는 형이 착한데요. 그렇죠. 착하기는 엄마하고도 관계 괜찮죠. 그렇죠. 형은 그죠. 형은 사실은 엄마한테 못해줘서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다 덜 못해줘서 미안한 거예요. 형은 형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효자이고 싶은데 불효자인 것 같다 이런 거 키울 때는 근데 얘를 더 예뻐했거든. 근데 크고 나니까 큰애가 효자예요. 네. 거꾸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큰애는 하는 얘기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한 게 없다는 얘기 중에 다 포함이겠지. 지는 지가 잘해서 지를 이뻐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형은 공부도 더 못하고 공부가 다는 아닌데 공부가 또 다도 아니고 자식이 근데 아이 근데 아픈 손가락이다. 큰
큰애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잘 다니겠나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직장에. 예. 큰애도 근데 한 군데 오래 못 있어요. 한 군데. 지금 들어갔는데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한 군자리에 오래 있는 그게 못 돼. 그러니까 착한데 본인 혼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요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넘어버리면 못 태어나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응?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냥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조금 키울 필요는 있는데 이거는 진짜 사주에서 본인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근데 지금 직장은 좀 버텨내겠죠. 마지막 전화. 잠깐만, 몇살 값을. 좋은 데 들어갔는데. 또 지금 한참 힘들어 하거든요. 일하는 거? 내가 착해서 자꾸 남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버겁다, 다. 그리 야단 맞고 어쩌고 하는 것도 좀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다 일 가르치려고 이제 배우려고 하면은 그걸 지금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잘하려고 막 하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뭐 조그만 소리에도 이제 주눅이 들고 주눅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제 못 견디는 건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만 조금 넘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엄마가 좀 다독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건강은 괜찮아요. 둘 다 사실은 건강은 좋지 않아. 엄마도 사실은 안 좋아해요. 아 저도요. 뭐 크게 무슨 지병이 와서 그거는 네, 네, 네. 아니지만 다 네, 네. 진짜 좀 골골한 거. 골골하는 거. 좀 많이 안 아픈데. 엄마요. 네. 엄마도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엄마도 혈압 쪽으로도 조금 보시고 네. 엄마 건강한데 말씀하시지만 네. 혈압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혈 쪽으로 문제가 사실 조금 보이거든요. 혈 쪽으로. 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 네. 하시면 그 검진 꼭 받아보시고 자궁검사하고 받아보시고. 아, 자궁 쪽으로. 자궁 쪽 원래 좀 약해가지고 안 좋으세요. 자궁 쪽으로도 지금 약간 많이 다 좋아졌는데 뭐든지 약간 초기까지 갔다가 근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타고 네. 계시는 건데 하여튼 나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 쪽으로 지금 눈이 가서 검사를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이제 꾸준히 받아보시면서 네. 이제 영양제도 조금 드시고 하셔야지. 왜냐면 엄마는 한 번 아프면 크게 아파요.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아프면은 진짜 뭐 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크게 아프시거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을 엄마가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사실상 엄마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뢰를 해서 좀 빌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큰 아들은 많이 다독여야 되고 그게 다독여서 애기 키우듯이 막 똑똑똑 이제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 아 그래도 해야 돼 잘하고 있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해요. 내가 열어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들어오잖아. 와도 엄마가 그래도 챙겨주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엄마 사랑한다. 엄마 사랑하고 엄마한테 좀 뭐라도 자기가 이루어갖고 보여주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가 크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못 그만.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까? 돌지 마요.